오늘은 비타민나무 농장 가로수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편집 없이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서 하는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자, 요거. 삼각대와 그다음에 마이크 이제 착용해 볼게요. 그러면 착용을 아직 안한 상태니까 해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일시정지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일시정지를 누른 상태에서 지금 비타민 나무를 고정으로 잘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비타민 나무 농장에 여기 보면 비타민 나무 오늘 비타민 나무 이야기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막 벌레 똥도 많고 진딧물도 많거든요. 지금은 진딧물이 많이 있을 시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열매가 지금 보면은 자 얘를 이렇게 보면은 열매가 자 손이 두 개라서 또 손이 두 개라서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초점을 안 맞춰주네 또 잠시만요. 자 이렇게 보면 개미가 있다는 거 개미가 지금 막 다니거든요. 개미가 다니는 거는 진딧물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벌레도 있고 벌레가 많이 보이죠? 네, 벌레가 많이 보이고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열매는 명확하게 보일 것 같아요, 그죠? 얘가 열매입니다, 열매. 비타민 열매. 4월부터 열리기 시작해서 수확 시기는 7월. 그러니까 3, 4, 아, 4, 5, 6, 4, 4, 5, 6, 7, 한 3, 4개월 정도 걸려요. 8월 달까지 수확을 하니까. 자, 이제 비타민 나무 열매 안 보인다고 하시면 안 돼요.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정말 지금은 새들이 많은 이유가, 벌레를 먹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강아지가 너무 나를 반겨주는 건가? 가라고 하는 건가? 호시탐탐. 어우, 도망가네. 호시탐탐. 새들이 이 비타민 나무를 아주, 네. 엿보고 있어요. 언제 주인이 없어져서 내가 마음 놓고 벌레를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새소리가 그래서 많이 들리는 거예요. 자, 비타민 나무. 조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잎수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잎수확을. 자, 잎수확을 딱딱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 정도에서 수확을 해서 이렇게 수확을 해서 말려야죠, 또. 여린잎을. 그리고 저온 열풍 건조를 하기 때문에, 비타민 나무 잎에는 앞뒤 색이 달라요. 앞뒤 색이. 이건 뭐냐면, 비타민 나무에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털이 있기 때문에, 예, 피부, 사람으로 얘기하면 피부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털이 있기 때문에 이 털이 마르면서 건조하면서 날아가요. 그래서 먼지 같은 게 이제 잎차를 먹을 때 보면 먼지 같은 게 있는데 녹차도 그렇고 다 먼지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게 먼지가 아니고 털이에요. 예, 그래서 첫 물을 우려서 빨리 우려서 버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려내서 버리지 않죠. 뜨거운 물로 한번 헹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잔맛, 목에 칼칼함이나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첫 물을 우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녹차도 그렇고요. 이 차를 덮을 때는 세척 안 해요.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척하지 않고 그냥 뜨거운 열에 그리고 덮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팬에 볶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름을 넣고 볶는다고 생각하는데 볶는 건 기름을 넣고 볶는 거고요. 덮는다는 거는 팬을 온도를 높여서 차를 덮어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덮어내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비타민 나무 잎차도 만들 때가 왔네요.
비타민 나무를 재배하시는 분들도 차를 덮을 자신이 없으시면 그냥 말려서 드셔도 뜨거운 물에 우려 드셔도 좀 허브 향기도 나고 마실만 하고요. 그다음에 연습 삼아 이렇게 저렇게 이제 정보를 찾아보면 차 덮음 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도 자신 없다. 그러면 찜팬에 찜기에다가 이 비타민 잎을 넣고 망이 있어야 되겠죠? 거치대. 그래서 그러니까 물을 넣고 찜솥에다가 받침망을 놓고 쪄서 말렸다가 드셔도 충분히 반바루차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저희 지금 비타민 나무 여기 가로수도 지금 꽃길이에요. 엄마가 워낙 꽃을 좋아하셔가지고 꽃을 근데 자꾸 이제 이거 보기 시작하면 자꾸 따게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안 따려고 하는데 자꾸 따네. 이거를 딸 때는 지금 따면 안 되고요. 쉬는 날 따야 됩니다. 지금은 출근하기 전에 잠깐 따고 있어요. 자, 꽃이 예쁘죠? 유채꽃도 있고 물소리가 많이 들리죠? 비타민 나무는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물이 옆에 있으면 더잘 커요. 네, 물을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산홍이 길가에 너무 많이 예쁘게 피어 있어가지고 그거 보여드리려고. 자, 비타민 나무 엄청 커요. 제가 잠깐 나무 옆에 서 볼게요. 자, 비타민 나무가 엄청 크죠? 한 3, 4m 이상은 커요. 그래서 비타민 나무가 작은 줄 아시는데 작지 않아요. 여기도 보시면 한 그루의 비타민 나무가 이렇게 많이 크고 있고 자, 엄마의 정성 가득한 봄꽃을 보고 계십니다. 이 연산홍을 키우면 벌레가 근데 너무 잘 와요. 더잘 와요. 지금 보면 얘도 지금 비타민 나무에도 지금 벌레가 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안 보이겠네. 잠깐만요. 에고, 소름주의. 이거 벌레 잘못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도 잘못 보는데, 이제는 뭐, 비타민 나무에 있는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게 꼬무당뭇한 게 지금 다 벌레고요. 자, 연산홍에도 벌레가 엄청 많이 옵니다. 노린재도 많이 오고. 그 주변에 그래서 새소리가 잘 들리는 거예요. 그거는 오색 황금버들, 오색버들, 삼색잎버들인가? 네. 색깔이 여러 가지가 난다고 해서 얘도 벌레 많고. 근데 어떻게 자꾸 병충해가 없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병충해 없는 게 어딨지? 농사는 다 반반 같이 가는 건데. 사람도 안 아플 수 없잖아요. 잔병 치레 많이 하고. 얘네도 그런 거지 뭐. 어떻게 잘 커? 어떻게 잘 커? 사람도 아프면 약 먹고, 얘도 아프면 뭐 약을 줘야지. 근데 우리 약을 해야지 않아요? 네, 약을 하지 않습니다. 약을 안 먹고 건강하게 면역력을 길러라. 제가 키우는 방식입니다. 자, 개암나무라고 들어봤나요? 개암나무. 우리나라 말로는 개암나무? 네. 외국에선 헤이즐넛. 그래서 계급나무에서 나오는 계급이랑 맛이 비슷한데 헤즐넛이라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헤즐넛. 네. 요거는 이제 풍성해집니다. 얘도 이제 시작이에요. 네. 얘는 한 10년 됐어요. 우리 집에 온 지. 근데 여기 밑에 이제 또 새로 나오네요. 네. 자, 우리 집 아로니아. 아로니아가 엄청 많았는데 다 치웠어요. 왜냐면 여기 벌레가 아로니아 수확할 때 사람을 쏘는 벌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한번 아주 수확하다가 온몸에 그 뭐가 막 두드러기 같은 게 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로니아를 다 자르고 지금 몇개안 남았어요. 근데 아로니아 꽃 보니까 원주 치악산 아로니아 자유농장 한번 가야겠네요. 거기 꽃이 다 졌을라나? 한 7천여 평에
아로니아가 꽃이 하얗게 폈을 텐데, 조만간 한번 가야겠네요. 자, 예쁘게 보여주고 싶었던 유채꽃. 그러나 너무 흔들려서 많이 아쉬웠던 유채꽃입니다. 자, 엄마의 꽃밭에는 이렇게 꽃이 항상 있어요. 항상. 항상. 이렇게 항상 꽃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유채꽃, 오늘은 벌이 없어요. 벌이 왜 없냐면, 너 파리 저리 가. 벌이 없는 이유는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활동하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날씨가 화창할 때 많이 움직이고, 지금은 벌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없네요. 오늘은 조용한 유채꽃밭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개가 오네. 개가 짖네. 그러려니 해야지. 시골인데요. 자, 팥꽃도 이렇게 예쁜 거 아세요? 팥꽃은, 잠깐만요. 요렇게 몽우리 질, 요렇게 피고, 요렇게 몽우리가 졌다가, 요렇게 피어나죠? 점점 커서, 요렇게 커지고, 팥꽃도 여기 요렇게, 노란 빛은 지금 수정 전, 화분이 있는 상태고, 요거는 여문 상태예요. 이제 씨앗이 안에 까맣게 꽉 들어차죠. 그래서 대파를, 뿌려놓으면, 씨앗을 뿌려놓으면, 아까 하우스 안에 대파씨 많이 봤는데, 보여줬는데. 자, 이렇게 작은 정원이지만, 제주도 기분 가끔 낼수 있습니다. 자, 요건 산마늘이에요. 산마늘이 꽃이 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어제 잘못 봤나? 누군가 노란 꽃을, 애기똥꽃 같은 거를 산마늘 꽃이라고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얘도 아까 대파꽃처럼, 우리 불꽃놀이 할때 폭죽이 빵빵 터지듯이 그렇게 동글동글하게 피어나요. 네. 이것도 꽃이 다 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산마늘도 이렇게 있고, 지금 이슬 머금고 있는 것도 예쁘죠? 그리고 잎이 엄청 크죠? 이거 오대산 산마늘이에요. 아, 아니. 아니. 여기서 나오네? 네, 울릉도 산마늘이에요. 잎이 넓적한 거. 그리고 얘는 블랙 커런트라고 합니다. 아, 블랙 커런트. 블랙 커런트 맞아요. 네. 우리 집에, 열매 열었네. 꽃이 저번에 폈는데. 자, 요렇게 열매가 있어요. 얘는 까맣게 열매가 여는데, 보통 빵집에서 데코용으로 많이 써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음료로 많이 나와 있고요. 까맣게 익어요, 까맣게. 자, 여기도 꽃이 피려고 준비하고 있네요. 매발톱꽃, 아기자기한 꽃잔디. 바로 옆에 더더. 우리 산삼 보여드릴까? 하하, 특별 서비스. 여기가 내방 창문에서 이렇게 딱 보면 되게 오래된 인삼이 보입니다. 인삼. 장례삼입니다. 저기 여린 삼도. 뭐 밤에 혹시 누가 오진 않겠죠? 네. 제가 먹을 삼이에요. 되게 오래됐어요. 자, 제일 오래된 거 요거. 벌써 꽃대가 나왔네요, 열매가. 자그라스트 함박꽃. 하얀 함박꽃. 날씨가 좋으면 여기 벌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오늘은 벌이 안 들어가네. 못 들어왔지. 날개가 무거워서. 자, 엄마의 정원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피어나려고 하는 꽃들이 되게 많아요. 백합. 응? 나리꽃, 그다음에 하얀꽃, 이름 모를 꽃들, 상추도, 얘 붕꽃, 매발톱꽃, 매발톱꽃이 많지, 비비추. 시골 다 이런 모습일 텐데 왜 보여줄 게 자꾸 없다고 하실까요? 많을 텐데.
그래서 독소리가 잠기네. 소나무도 이거 사연 있는 소나무예요. 키우고 있고, 자, 이제 수국도 피려고 준비하고 있고, 우리 불두화라고 하죠. 미선나무는 꽃이 다 펴서 졌고요. 자, 향기 좋은 미스김 라일락도 헤헤 굿바이 하려고 하네. 잘 다녀올게 오늘도. 이게 이렇게 이쁘다니까요, 양귀비가. 얘는 향기가 너무 좋았던 사과, 애기 사과. 비타민 나무 농장이라 여기저기 비타민 나무고, 비타민 나무 농장이니까. 아, 그리고 내가 보여드렸지. 비타민 나무 뿌리에서, 자, 여기서도 뿌리에서도 자꾸 나오고, 이렇게 뿌리에서 나오고. 온통 비타민 나무인데? 얘도 여기 비타민 나무가 또 나왔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안 보이나? 자, 물 똑똑 떨어지는 저 뒤에 있는 게 비타민 나무예요. 그다음에 저쪽에 얘도 비타민 나무 이렇게 뿌리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 안에는 다 비타민 나무 밭. 자, 이제 가야겠다. 너무 늦었다. 자, 농장을 한 바퀴 둘러보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네. 아직도 보여줄 게 많은데. 앵두.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날. 앵두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주렁주렁. 주렁주렁 열렸고요. 가야겠습니다. 자. 먹개구리, 깨구리. 낮에도 이렇게 울어대고.